자, 에피크로스입니다. 에피크로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지 43년 뒤에 플라톤이 태어나고, 플라톤이 태어난 지 43년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지 43년 뒤에 에피크로스가 태어났어. 이런.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놀라요. 놀랍습니다. 예. 자, 근데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한 40년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걸출한 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에피크로스는 우리 흔히들 다 쾌락주의자다. 그래서 쾌락의 철학을 했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 쾌락, 즐거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쾌락. 자, 이 에피크로스의 말 중에 유명한 말,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나는 맛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 듣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을 모두 제외한다면 좋은 것을 무엇이라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거는 뭐냐?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즐거운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운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즐거운 거다. 그리고 좋은 거라야 즐길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좋은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에피크로스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솔직해져야 된다. 돼야 된다. 즐거운 게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즐거운 게 좋은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어도, 끝없는 욕망에서 생기는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끝나지 않으며 진정한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다. 네. 자, 이 부를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뭐 권력을 많이 가지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진정으로 즐거워지지는 않는다. 마음이 진정으로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흔들림이 끝나야 된다. 네. 마음의 흔들림. 네. 그 백화점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마음의 흔들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고쳐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내가 백화점에서 한 시간을 돌아다녀야 옷 하나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한 40분 혹은 30분 좀 줄이는 거. 그래서 자꾸 줄이다 보면 이제는 한두 개 딱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야, 별 차이가 없더라. 내가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골라봤는데, 예, 뭐 이걸 입으나 저걸 입으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이제 좀 마음을 크게 먹으면 우리가 조금 또 이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또 읽어볼까요?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좋은 건 좋은 것이다. 즐거운 듯 즐겁지 않은 듯 즐거운 것 같이 즐길 줄만 안다면. 네. 자, 이 즐거운 건 즐거운 것이다. 즐거운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즐거운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즐거움에 집착하게 돼. 그러면 도대체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해탈한 스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이 만약 해탈했다고 합시다. 해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분은 만약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분이 사과를 먹으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를 먹으면 즐겁죠. 자, 그러면 그분은 그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기기만 할 뿐. 즐거움을 누릴 뿐 집착하지 않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좋아하는 사과를 못 먹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사과가 얼마예요? 만 원이라면서요. 어? 그렇게 좋아하는 사과를 돈이 없어서 못 먹게 됐을 때 예. 이 법정 스님은 어떨까요? 아쉽죠. 자기 좋아하는 걸 못 먹으니까. 에이, 아이, 먹고 싶은데. 하지만 괴롭진 않아요. 근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못 먹게 되면 괴로워. 먹고 싶어서. 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의 철학은 즐거움이 철학, 쾌락이 철학이라고 하지만 그 즐거움이 집착하면 그 즐거움이 독이 된다.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즐기되 집착하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가는 버스 잡지 말고 오는 버스 뭡니까 뭐 그런 것처럼 버스 타는 거 걸어가는 것보다 좋잖아요. 힘들지 않고. 그래서 버스 오면 타고 가고 그 다음 뭐 버스가 오 갔네 이러면 그냥 걸어가고. 예.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야. 사과 맛있는 사과 먹으면 즐겁고 근데 못 먹게 되면 아쉽지만 뭐 그런 대로 괴롭진 않고 이런 거예요. 뭐 사과를 얘기를 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을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 그러면 이룰 수 있으면 즐겁고 좋고 못 이루면 아쉽지만 뭐 그렇게 괴롭진 않고 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던 사람 헤어지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지 않은 사람은 아쉽죠. 아, 나 헤어져서 즐겁다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인데 헤어지면 아쉽죠. 하지만 괴롭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즐거움을 누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뭡니까? 사실 이걸 즐겁다 해야 되나?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흔히들 썸 탄다라고 하는 즐거움의 썸을 타는 거죠. 좋아하는 듯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집착하지 않는 즐거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나?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즐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집착하지 않은 즐거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그런 그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면 우리가 즐겁지 않아도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없는 것. 심지어는 그게 없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다시 사과가 나타나면 맛있게 먹고 이게 없었나? 그 사이에? 이럴 정도로 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법은 움직이지 않는 즐거움을 즐겨라. 아까 얘기를 했지만 뭡니까? 이런 걸 정적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즉, 뭘 해서 춤을 춰서 노래를 불러서 뭐 등등 해서 이 즐거움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뭘 이렇게 놓는, 내려놓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즐겨라. 자, 이걸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철학이라 해서 부동심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부동심. 이 부동심은 아타락시아라고 해요. 이때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낫, 부정의 뜻이고요. 여기 에, 타락시아라는 뜻은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아라는 게 부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의 철학. 아, 이게 부동의 철학 혹은 부동심의 철학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면, 이 에피크로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 때, 그 전에 인기를 끌었던 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에요.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을 금지해야 된다. 금욕. 이건 스토아학파 철학자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뭐 돌을 닦는다 뭐 하면 다들 어째요? 막 그 고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행이라 하면 되지. 고행이라 하는 이유는 모든 수행이, 동양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괴로운 수행이기 때문에 고행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 고통, 욕망을 참는 그 금욕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즐거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행, 수행의 방법 중에 많은 그 수행자들이 고행의 방법, 고통스러운 방법, 즉 욕망을 참는 그리고 욕망을 금지하는 금욕의 방법을 택해서 그 지극한 즐거움을, 즐거움의 경지에 이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이 모토, 이 표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는?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 자, 이때도 마찬가지, 아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아니다. 부정을 나타내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파테이아라는 것은 파토스. 감정, 열정, 욕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평정심이라고 해요. 요거는 부동심이라고 그러고, 그건 평정심. 뭐 말을 어떻게 옮기든 어쨌든 뜻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행복하게 살려면. 이 에피크로스는. 근데 저기 그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욕망을 갖지 마라. 네, 욕망을 갖지 마라. 요게 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타락시아, 그 스토아학파 철학자는 아파테이아. 파테이아. 파토스. 파테이아. 아파테이아.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건 부동심이라 그러고, 그건 평정심이라 그런다.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랑 서로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나무처럼. 저기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욕망을 없애라. 혹은 뭐 금지시켜라. 금욕. 예. 파테이아가 욕망 아니고, 얘를 없애라. 파테이아. 욕망을 없애라. 근데 그걸 막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인기를 굉장히 끌었어요. 근데, 에피크로스가 나타나갖고, 이리 좀 와봐요. 이리 좀 와봐. 그거, 아니, 욕망을 억누르고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당신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가르치는 거, 이건 다 헛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해라. 예, 뭐냐. 욕망, 그거 괜찮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즐거운 게 좋은 거지. 왜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즐거운 걸 없애야 즐거워진다고 헛소리를 하냐. 그건 모순이지. 즐거운 걸 없애야 즐거워진다는 이게 개변이 어딨냐? 이 말이 헛소리다. 이건 개소리야, 이건. 예.
즐거워야 즐거운 거지.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누려야 즐거운 거지. 근데 다만 즐거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애써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 뭘 해서 즐거워지려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고, 하나는 애써 즐거워지려고 안 해. 집착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는 거야.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이 앞선 것, 뭐 애써 즐거워지려고 난리를 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스톱 칠 때, 응? 이 그냥 딸려고, 이기려고 막, 혹은 이걸로 그냥 내가 엄청 즐거워져야지 하면서 막 고스톱 치는 경우. 괴롭죠. 그게 아니라 일든 따든, 그리고 뭐 애써서 이걸로 내가 엄청 즐거워져야지. 막 디스코텍 같은 데 가서 막 춤추고 막 이러듯이, 이 디스코, 이 하투장에서, 하투 클럽에서 그냥 춤을 추는 거죠, 춤을. 막 그렇게 애써 하면 즐거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스톱을 즐기는 방법, 뭡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죠. 따든 이기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걸로 내가 엄청 즐거워져야 돼 하는 그런 집착도 없어. 그냥 즐기는 거죠. 응? 그냥 즐기면 그게 진짜 즐거운 거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어? 철학적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윤리학에서는 쾌락은 악이다, 혹은 즐거움은 악이다, 이성으로 눌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위장과 성기다. 위장, 배고프니까 뭘 훔치려고 그러고. 성기, 저놈이 문제야. 그러니까 막 성폭행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의 근원은 뭐냐? 머리다, 머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이성의 윤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야? 소크라테스 사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온갖 뭐 멋있는 얘기를 해도 사실은 어쩌면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에피크로스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쾌락의 윤리학은 뭐냐? 즐거움의 윤리학은? 쾌락은 좋은 거다. 누려야 한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없애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하는 거다. 즐거움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위장과 성기다. 이제 반대죠. 자, 뭐가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면 알죠. 아, 맛있네. 그러면 좋은 거야. 아, 맛이 없네 하면 나쁜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이렇게 다르다. 자, 그러면 즐거움. 왜 즐거움이 좋은 건지. 그걸 이제 존재론의 입장에서 뒷받침하는 거예요. 쾌락의 존재론. 존재하는 것은 물질만 존재하는 것. 정신, 그것도 물질이다. 자, 어떤 물질? 아주 미세한 물질. 그래서 마치 우린 그게 물질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한다. 이때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있는 거는 이 뇌만 있는 거고, 정신은 뭐예요? 뇌의 기능이죠. 이 뇌처럼 뭐 따로 무슨 정신이라는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뇌라는 물질이 하는 행위, 기능 중에 하나가 정신이죠. 생각.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죠. 근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잘 몰랐기 때문에 에피크로스는 어떻게? 정신도 아주 미세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말하자. 물질 중심주의. 자, 그래서 감각적인 즐거움이 이성보다도,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보다 더 근본적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즐거움이라는 것이 왜 좋은 거냐? 아, 첫 번째,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뭡니까? 다 물질이다. 예. 그리고 이 정신이라는 것, 아 이런 거 사실 그것도 물질이다. 예.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 그 감각적인 물질이잖아요. 감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물질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데, 예.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오는 건데, 뭐 먹어서 즐겁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즐거움이 나쁜 거니까 정신, 이성, 이 정신으로 그걸 억눌러야 돼 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물질만 존재한다. 흔히들 너희 정신이라는 게 고귀한 게 있어서 이 천박한 이 그 감정, 이 물질에 속하는 걸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다. 이 두 가지는 구분되지 않고 오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물질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두 번째, 케라가 인식론, 모든 인식은 감각 인식밖에 없다. 정신적인 인식도 사실은 감각 인식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 중심 혹은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치 있고, 그래서 이 그 감성, 감정, 뭐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다스리거나 뭐 억눌러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존재하는 게 다 물질이라 그랬고, 예.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의 하나라고 본 거고, 요번에는 그것에 대한 인식, 예. 물질적인 어떤 인식과 정신적인 인식이 있다라면 정신적인 인식, 이성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이게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무시하거나 억눌러야 돼. 이런 생각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 거 없다. 세상에는 전부 다 뭐야? 감각적인 인식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이성적인 인식 혹은 정신적인 인식도 사실은 감각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감각적인 인식이 정신적인 인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근본적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지 않았고, 다만 철학자들이,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자꾸 그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에피크로스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즐겨.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 그 사람들은 철학자인데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는 철학적인 근거가 있더라. 이러니까 그 근거가 뭐야? 존재론? 인식론? 아,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도 줄게. 그게 엉터리라는 것. 그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는 것들이 엉터리라는 것. 그래서 그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근거로 드는 존재론을 비판하고 깨부수고, 그 다음에 또 그 근거로 삼는 인식론도 에피크로스가 비판해서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자꾸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즐겨도 돼? 그냥 즐겁게 살아도 돼? 하니까 돼! 하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존재론, 인식론 이런 근거들을 대면서 안 된다 그러는데 하니까, 그래, 그럼 그거 내가 없애줄게. 해가지고, 그 스토아학파들이 드는 그 뭡니까? 존재론을 무너뜨리고,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그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드는 인식론, 그 철학이 하나죠? 그것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 이르죠. 쾌락의 행복론.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뭐냐? 감각적인 쾌락, 즐거움을
이성으로 눌러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쾌락을, 즐거움을 이성으로 누르면 우리가 평정심에 이룰 수 있다. 자, 예, 아파테이아. 예, 욕심이나 욕망이 없는 그 상태. 파테이아가 욕망, 욕심, 이런, 열정,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런 것이 아, 없는 상태. 자, 쾌락의 행복론은 뭐냐? 예. 감각적 쾌락을 누려야 행복하다. 예.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행복하다. 맛있는 거 먹고, 예. 그죠? 뭐, 이것저것, 예, 즐거움을 누려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려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근데 사람들 그러죠.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어찌 된 일이냐. 즐거움을 추구하면. 즐거움을 추구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즉 즐거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래서 금욕해라. 욕망을 억눌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아 그래? 그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 쾌락의 역설이다.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과는 어때요? 즐겁지 않게 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마약을 왜 해요?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마약의 끝은 뭡니까? 괴로움이죠. 혹은 죽음이죠. 짐 모리슨처럼. 마약을 너무 많이 먹어 죽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쾌락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게 되니까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토학파 철학자들이 그 처방은 뭐냐? 아예 즐거움을 하지 마. 추구하지 마. 금욕적으로 살아. 이거거든요. 근데 에피크로스는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즐거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즐거움은 바로 동적 즐거움입니다. 집착하는 즐거움. 네. 정적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집착하지 않는 즐거움. 네. 집착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면 바로 그런 즐겁지 않은 결과, 비극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역설이죠. 즐거움의 역설, 쾌락의 역설. 근데 집착하지 않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 그러면은 이런 그 괴로움이나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쾌락의 역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 뭐죠? 그 어서 봐. 얘 어디 나왔지? 아, 슈퍼맨이. 슈퍼맨이 뭡니까?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사랑이. 예. 이 사랑이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사랑이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피자가 있어요. 맛있는 피자. 예. 자, 맛있는 피자를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신나. 즐거워. 그죠? 한 개 더 먹었어. 그럼 여전히 신나. 세 개 먹어, 네 개 먹어, 다섯 개 먹어, 열 개를 먹었어, 피자를. 열 판을. 이 조그만 애가 그 좋아하는 피자를 열 판을 먹었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 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근데 열 개 먹었는데도 피자를 또 먹을래? 하면서 더 먹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번 보십시오. 즐거운 거잖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어? 최애의 그 음식 아닙니까? 근데 먹으면 좋아.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 즐겁지 않은. 나중에는 화가 나. 나중에는 토해. 역겨워. 즐거운 건데 이젠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역겨울 정도가 돼요. 이게 쾌락의 역설, 즐거움의 역설이죠.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산 사람을 인생을 자, 이 즐거울 때는 이제 무슨 그런 카메라가 있다고 합시다. 몰래 카메라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계속 찍어. 사는 걸. 예. 네. 그런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이제 다 죽고 나서 죽을 때가 돼서 그 비디오를 쫙 재생해줘. 그러면 이 비디오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색깔만 찍어요. 즐거울 때는 파란색, 괴로울 때는 불만족스럽거나 괴로울 때는 빨간색. 그럼 어떤 일까? 그 사람 인생이 만약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예, 즐거움이 점점 작아지겠죠. 괴로움, 즐겁지 않는 불만이는 점점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살면. 그러니까 근데 이상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해?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산 결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즐거움의 역설이라 그러죠. 자, 그래 다 모아놓으면 이래요. 요만큼만 즐거웠고 이만큼 평생 즐겁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즐겁지 않은 삶을 살려고 내가 아주 목적을 난 즐겁지 않은 삶을 살겠어 해갖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 깃발은 뭐야? 난 즐거움 당이지. 아, 나를 따르라. 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즐겁게 살겠어. 세상 뭐 있어? 즐거운 게 최고지 하면서 산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즐거움의 역설.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즐거움의 역설을 경우를 들어볼게요. 자, 맛있는 피자예요. 자, 맛있는 피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예. 먹고 싶어. 지금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먹고 싶은 욕망을 갖겠죠. 즐거움을 추구하겠죠. 그러면 그 상태는 뭡니까? 즐겁지 않은 상태.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상태. 자, 근데 결국은 먹었어. 그러면은 즐겁죠.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어. 근데 먹지 못해. 그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까 불만이 많죠. 즐겁지 않아. 예. 그러다가 먹게 됐어, 드디어. 그러면 다시 즐거워져. 이게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요 때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기간이야. 그래서 즐겁지 않아. 근데 요 때는 그걸 먹었으니까 즐거워. 근데 얘는 길고 얘는 짧아. 오래가질 못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먹고 싶은데 또 한참 기다려야 돼. 피자 시키면 금방 옵니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뭐 해서 혹은 만들어도 피자 만들어도 시간 많이 걸리죠. 등등. 혹은 피자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등등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다음에 먹게 되니까 즐거워. 근데 오래 가지 못해. 근데 이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는 이거 진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약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피자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또 피자를 먹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이미 먹어서 즐거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굶어 죽어요. 그런 즐거움이 한 며칠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혹은 한 달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한 달 동안 즐거움만 하다가 몸은 죽죠. 그래서 진화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의 순간은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새로운 그 욕망을 가질 거니까. 욕망이 만족이 됐을 때 그 만족감이 오래 가면 생존에 불리해요.
죽을 수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는 기간을 오래 둬야 돼. 그래야지 그거 먹으려고 사냥하려고 혹은 뭐 과일 따려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욕망을 갖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되게 만들고 그 욕망을 이루었을 때 그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진화적으로. 그래야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결국엔 다 모아보면 이 즐거운 순간은 요거밖에 안 된다. 평생. 대부분은 요 즐거움을 이루기 전 시간들 다 모은 겁니다. 이렇게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즐거운 순간이 지나면 또 이런 또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낸 꼴이 된다. 만약 인생을 하루로 치면 예, 하루는 이렇게 예,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위한 즐거움. 자, 쾌락의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은 동적 즐거움이 아니라 집착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정적 즐거움, 예, 집착하지 않은 즐거움을 즐겨야 한다. 자, 동적 즐거움은 뭡니까? 애써 뭘 함으로써, 예, 그쵸? 즐거워지려고 하는 거죠. 정적 즐거움은 굳이, 뭐, 즐거운 게 있으면 그냥 누려. 그걸 애써 피하지는 않는데, 억누르거나 뭐, 아우, 나 도망갈래, 그 즐거움. 안 돼. 뭐, 이러지는 않는데,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그걸, 즐거움을 얻으려고 난리를 치지는 않는다. 예. 그런 즐거움을 누려야 우리는 이 쾌락의 역설에 빠지지 않고 예, 즐겁게 살 수 있다. 추구하지 않는 즐거움으로 불만족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없어도 그 즐거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큰 불만족스러운 게 없죠. 그리고 그게 사라져도 괴롭지 않죠. 내가 굳이 그걸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 뭐 맛있는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맛집에 아까 피자니까 피자집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그 피자 내 먹고야 말까 해갖고 막 줄을 서서 줄이 막 한 시간 줄인데도 서 있어. 계속 가서 내 차례가 됐어. 근데 재료가 똥. 아 이제 없어요 피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난리 나죠. 하, 이런데, 한 시간 돌려도, 뭐, 막 난리 날 겁니다, 막. 근데, 이게, 내가 막 지나가다가, 피자? 한번 먹어볼까? 해서 들어갔어. 근데, 이게 워낙 또 유명한 피자인데, 그날따라, 그 시간이 아닌데 연 거야, 주인이. 그래서 난 지나가다 그냥 얼겁결에 행운이죠. 그냥 들어가서 먹은 거야. 맛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갈까 하다가 한번 서볼까? 그때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한 잔 더 기다려도. 내 앞에서 딱 끝났어. 아, 그래도 에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죠. 그 차이가 동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정적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의 태도인 것. 그러니까 피자집 그런 유명한 집이 있으면 한번 먹어봐. 근데 못 먹어도 에이 오늘 참 내가 운이 없는가 보다. 그냥 이러고 말지 그걸 뭐 내 앞에서 끊어졌다고 막 난리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줄 서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줄을 서되 즐겁게 서라는 거야. 야 이러다가 내가 먹게 되면 행운인 거지. 와 이 맛있는 거 먹네. 즐겁게 먹고 즐기고. 근데 못 먹게 됐어. 그러면 에이 좀 아쉽지만 뭐 다음에 먹지 뭐. 삶을 살 때 그런 태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뭐 추구하는 거. 내가 뭐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뭘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 왜냐면 그게 좋으면 그것도 즐거움을 주는 거라면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 집착하지 않은 건 뭐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태도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뭐 난리를 치지 말고 아쉽다. 참 아쉽다. 하지만 뭐 괜찮아. 아, 이런 생각을 갖고 평소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행복을 위한 쾌락 이제 에필로그 정리해 봅시다.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쾌락을 이성으로 누르지 말아야 된다. 즐거움을 내가 즐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투할 때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하투할 때는. 예. 자, 그 다음에 즐거움을 욕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애써 얻으려고 하지 마라. 예. 즐거움을 피하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마라. 예. 즐거움 막 그건 내 꼭 잡고 말게. 뭐 너구리도 아닌데. 예. 옛날 너구리라면 감고 때. 네, 너 꼭 먹고 말 거야 뭐.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움은 너구리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즐거움은 그냥 누리면 된다. 알겠죠? 즐거움 그냥 누리면 된다. 그 아까 버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막 쫓아가서 내 그거 꼭 잡을 거야 막 이러지 말고. 그 다음 즐거움이 왔는데 아, 너 즐거움 싫어. 즐거워지면 안 돼. 아, 이럴 필요도 없고. 예, 그렇죠? 아,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즐거울 때는 아무 그 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뭐 죄책감 이런 거 느끼지 말고 그냥 즐겨라. 자, 어떻게 해야 즐거움을 누르거나 욕하지 않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에피크로스가 이 삶의 어떤 그 노하우를 준 거예요. 첫 번째, 착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착한 콤플렉스를 버려라. 착한 아들 콤플렉스, 착한 딸 콤플렉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착한 친구 콤플렉스 이런 거 버려라.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두 번째, 즐거움에도 아주 고귀한 게 있고 천박한 게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즐거움은 그냥 다 즐거운 거다. 똑같아. 예, 어떤 즐거움이나. 예를 들어서 난 다른 사람들은 막 저 뭡니까 막 아, 이 그 그 오페라나 뭐 이런 걸 딱 보고 해야 즐거운데 그거 뭐 혹은 막 이 뭐 클래식 막 이런 걸 해야 즐거운데 나는 하트 치면 즐거운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천박하고 좀 고귀하잖아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 인지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는 아주 간단해. 즐거움 호르몬 도파민이 나오느냐 마느냐예요. 그게 무슨 클래식 들어서 나오든 아니 하트 쳐서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즐거움이에요. 똑같은 즐거움. 그래서 에피크로스 주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 고귀한 즐거움이 있고 뭐 천박한 즐거움이 있고 이런 생각 버려라. 자,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벗어나.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죽음 이거 참 어리석은 거다. 왜냐? 이 그 에피크로스는 감각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경험주의자.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 죽기 전에 삶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은 삶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면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야 돼? 에피크로스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자, 그 다음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즐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대한 미련을 왜 아까 경험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상상, 기억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과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뭡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근데 이제 몸의 상처라고 합시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지금 내가 경험을 합니까? 아니죠. 그때 경험했었죠. 지금은 경험하지 않아. 지금은 그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때 경험한 고통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괴로워하느냐? 어리석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앞으로 닥칠 내가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아니잖아. 지금은 내가 그 예를 들어 다칠 것 같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경험은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미래에 대한 미래의 고통에 대한 그 이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불행해하는 것, 이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 그래서 에피크로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과거는 지나간 거야. 옛날에 고통스러웠어? 아, 근데 그 고통은 지금은 없잖아. 미래에 대한 고통, 그거 지금 느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그래서 이거 저 노래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예, 뭡니까? 김현장가? 뭐죠? 아모르파테. 아모르파테. 예. 자, 이 니체가 여기서 가져간 거죠. 예, 아무로 봤대.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근데 그 노래말을 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현재를 즐겨라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죠. 자, 그리고 많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에는 고귀한 즐거움과 천박한 즐거움이 구분이 없듯이 뭐 어디 엄청난 거대한 즐거움이 있고 뭐 시시한 즐거움이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여러분 작은 것에서 얻는 즐거움 즐거움이에요. 소확행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 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래도 되나? 남들은 지금 국회의원 됐다고 혹 공천 받았다고. 제 친구 지금 저기 국민의힘으로 저기 그 국회의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야 진짜 그 친구는 뭐 대단하다. 참 즐겁겠다. 근데 난 지금 커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그 뭐냐 도파민이 나오는 거나 내가 이 커피 한 잔 마셔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즐거움이라는 걸 말고 밖에서 다른 잣대로 사회적으로 보니까 그건 엄청 대단한 거고 나는 시시한 것 같지만 우린 뇌가 그 친구의 뇌와 그 친구의 뇌가 받아들이는 즐거움은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도파민 나와서 즐거운 거나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파민 나와서 즐거운 건 똑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과시욕, 명예욕 이런 걸 버려라.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는 나대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대지 마라. 행복하게 살려면. 왜냐면 그 이 국회의원 공천 받는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더 즐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커피 한 잔 마신다고 덜 즐거운 것도 아니고 나대지 말고 즐거움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즐겁게 살아라. 남 나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즐기려면 사랑보다는 우정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을 하더라도 우정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사랑은 집착해. 우정은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친구가 안 만난다고 막 미쳐 죽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친구 만나면 좋지만, 예.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하면 난리 나잖아.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 뭐 연락해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즐겁게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 연락이 안 되면 뭐 그다음에 뭐 그냥 기다리고, 이 우정, 예, 사랑보다 우정.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그 예, 좋아함. 아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착하지 않는 사랑, 우정 같은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더 잘 돼요. 행복합니다. 뭐 연락 안 돼도 괴롭지 않아. 뭐 어디서 죽었나 별 생각을 다 안 하고 어디서 바람 피우나 뭐 별 생각을 다 안 하는데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죠. 뭐 죽으면 어때? 그럼 다른 사람이랑 또 사랑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바람 피우면 어때? 그것도 마찬가지. 네 좋아서 떠나면 나도 또 좋은 사람 또 있겠지. 뭐 등등. 예, 편하게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고 즐겨라. 아, 자 여기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내가 행복해 돼야 되는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참 이게 행복의 역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 그까이 것도 하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즐겁게 살면 행복해져요 어느덧. 행복은 마치 따라오는 어떤 행운과 같아요. 그래서 독일어로 행복이란 말은 글릭이에요. 글릭. 근데 또 찾아보면 그게 행운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행운이다. 내가 막 추구해서 얻거나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살면 잘 살면 따라오는 운 같은 거다. 따라오는 거다. 행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쫓아가지 마라. 사랑도 마찬가지야. 쫓아가지 마. 쫓아가면 도망가. 어찌 해야 돼? 따라오게 해야지. 아니, 내가 잘 살면 돼. 잘 가면 사람들, 멋지다. 멋지게 사는데 하면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행복하게 사는 법. 움직이지 않는 즐거움을 즐겨라. 아타라키야. 나무의 어떤 그 삶. 나무처럼 살아. 자, 즐거운 듯, 즐겁지 않은 듯, 즐거운 것 같이 즐겨라. 마치 썸 타듯이, 즐거움과 썸 타듯이. 즐기고 싶은데 마음껏 즐길 수 없어요. 왜냐면, 너가 즐거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계속 즐거워지려고 그 동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적 즐거움, 예, 집착하지 않는 즐거움. 뭘 애써 함으로써 즐거워지려고 하는 것. 아닌 다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때 이런 그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음악과 철학이 만나다. 네. 김광석은 나무라는 노래를 통해 나무의 철학, 움직이지 않는 즐거움을 즐겨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에피크로스는 쾌락의 철학, 즐거움의 철학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즐거움을 즐겨라 라는 똑같은 우리 그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철학 퍼포먼스 이제 마지막. 여러분 그 맨 끝에 보면 뭐가 있죠? 네. 자, 맨 끝에 있는 거. 네. 자, 이거 뭐 굳이 펜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자, 예. 지금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 가지. 뭐 한 가지 떠올려도 돼요. 시간 없으면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 예. 그 다음에 살면서 가장 불행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렸어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거. 내가 가장 불행했던 일. 그게 불행했던 일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은 그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죠. 행복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행복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행복이 있어요. 플러스 행복은 뭐가 플러스 돼야 내가 행복해. 마이너스 행복은 뭐냐면 뭐가 없으면 행복해. 예를 들어 고통, 괴로움. 플러스는 얻어야 행복한데 뭐가 플러스 돼야 행복한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만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플러스는 한 없잖아요. 얼만큼 플러스 돼야 행복한 거야 도대체. 그죠? 욕심이 욕심이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지죠. 근데 마이너스 그 행복을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플러스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만약 플러스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플러스가 없으면 난 안 행복해. 근데 마이너스 행복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마이너스만 없으면 0인데도 뭐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행복해. 누가 더 유리해요 행복하는데? 마이너스 행복. 지금 아까 얘기했죠? 내가 불행했던 걸 떠올리고 가장 불행했던 거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정도 아니면 내가 가장 불행했던 것들은 몇 가지를 꼽아서 너무 많이 하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딱 해서 요거는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가 아니면 그 키워드를 하나 딱 쓰고 부적처럼 갖고 다녀도 돼요. 예. 그걸 들고 다니다가 내가 뭐 괴로운 일이 있어. 그래서 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슬며시 꺼내들어. 아 이건 아니네. 에? 이거보다 낫네라는 생각을 하면 뭐야? 내가 행복한 거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돈도 없고 뭐 이 친구는 지금 뭐 저 이 뭐 공천 받았다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고 예 뭐 그러더라도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난리를 치더라도 그거 딱 꺼내서 보면 오 야 내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쓱 꺼내놓으면 와 아들이 지금 건강해졌거든요. 어이구 행복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예. 그러면은 친구가 공천받아 난리쳐서 막 마음이 괴롭고 싹 사그러지잖아요. 예. 그럼 와 내가 행복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